에이,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 리액션 비디오 가봅니다. 지난번에 이틀 전에 제가 스프라이트 리액션 비디오 올렸죠? 그럼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우승자 리액션 비디오 한번 가야죠. K-Uglit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K-Uglit은 쇼미더머니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고, 예전에 힙합 그룹 더 플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또 언급을 했죠. 사실 K-Uglit은 제가 봤을 때 완전한 오래된 베테랑 래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태국 힙합을 들어오면서 이름을 계속 들어왔고,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 이런 데서 활동을 좀 계속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래퍼였어요. 근데 이렇게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수고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풀리스트의 활동 같은 것도 더 활발해지고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서 좋네요. 또 더 풀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올스쿨 바이브의 힙합 음악을 또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K-Uglit 얘기를 하기 전에 일부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쇼미더머니 시작할 시즌 아니냐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하면,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한국 쇼미더머니 9 첫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제가 언젠가부터 쇼미더머니를 잘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저같이 쇼미더머니 9을 잘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시 방송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쇼미더머니가 인기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 저같이 힙합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조금 멀어지려고 했는데, 이번 시즌에 한국 힙합의 베테랑 래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확정된 멤버로는 스윙스가 나와요. 스윙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로듀서 입장으로 계속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참가자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웃긴 거는 스윙스가 CEO로 있는 회사의 소속 래퍼인 기리보이와 저스티스는 반대로 프로듀서로 갑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회사의 직원이 약간 높은 위치에 있고 회사의 CEO가 낮은 위치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4 때 굉장히 임팩트가 셌던 베테랑 래퍼 중에 한 명이 또 릴보이, 이런 래퍼들도 출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쇼미더머니 한번 볼까? 지금 한국 힙합 씬은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쇼미더머니 얘기는 이쯤 해두고,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거는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곡이 있었는데 가사 해석이나 이런 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무겁고 좀 내용이 어려워서 좀 밝은 느낌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미 제가 스프라이트의 우지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좀 무거운 음악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밝은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팀 GZ의 K-Uglit이 마지막 퍼포먼스를 했던,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콰 센차이라는 곡입니다. 니노가 역시 만들었고, 해석을 해보니까 결승선을 넘어요. 그렇죠. 이 또 쇼미더머니의 이 피날레를, 그랜드 피날레를 이렇게 딱 장식하기에 좋은, 예. 약간 가사도 해석을 해보니까 올림픽 폐막식 같았습니다. 예, 그런 약간 있죠. 가사가 그래도 구글 번역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 리액션 미디어를 만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스프라이트에서 조금 무거웠던 음악적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K-Uglit을 보면서 부드럽고 라이트한 느낌을 좀, 포지티브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Uglit의 마커 센차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eal 밴드가 함께 하니까 좀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아.
여기 첫 구절이 해석이 또 되게 굵은 번역에서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적고 패배했다. 쉬운 장애물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이 이후 교차로에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좀 뭔가 케이어글릿이 나는 이 TV쇼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 진화했다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약간의 구절인 것 같아요. 팀 디디가 좋겠어요. 그래도 우승자를 배출한 프로듀서로 이제 이름이 남은 거야. 저 위에 전광판이 한국 쇼미더머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눌러줘서 어떻게 보면 이 래퍼한테 베팅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아까 18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만 바트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해석해보면 나 아직 살아있어. 볼 곳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결국 살아남을 거야. 결승선을 넘어 우리가 달렸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여전히 움직여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퍼지티브리한 가사가 좋은데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나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던 가정환경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좋아요. 한국 쇼미더머니를 9번째 시즌까지 보면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감성에 호소한다. 부모님 자꾸 얘기하고 어려웠던 가정환경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니까 변별력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조금 지겨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자신에 대한 얘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얘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차라리 난 더 훨씬 좋은 것 같아. 여기 파트가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되는 파트죠. 여기 보면 결승선을 넘어 그 후에는 서둘러야 돼. 장난치는 척 하지 마. 태국 1등 여기까지 달려왔어. 두려워하지 마. 이제 좀 뭔가 가사에 난 이제 여기까지 왔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마지막 퍼포먼스로 장식하기에 제일 좋은 곡이에요. 이만한 곡이 없을 것 같아. 그쵸? 약간 화합하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또 손가락을 튕겨주는 구간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게 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야. 한국보다는 좀 태국 여기 관중분들이 좀 더 힙합 공연에 있어 이 래퍼들의 어떤 반응에 즉각즉각 잘 반응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되게 공연하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겠어. 또 이 적당히 이 락적인 느낌도 섞어가면서, 그쵸? 확실히 시즌 1보다 더 뭔가 여러가지로 TV쇼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마커 센차이, 결승선을 넘어. 이미 제목부터가 벌써 이미 좀 좋은 느낌들이 많이 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목에서부터 뭔가 이 참가자가 우승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관중 분위기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자유로운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국 쇼미더머니 경연 느낌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의 우승자의 우승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도 한국처럼 우승 상금과 함께 뭐 차량을 이제 선물까지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매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금과 함께 이제 협찬사로 있던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우승자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것들도 특전이 있죠. 그 탑마이라고 이전에 퍼포먼스 했던 곡이 조금 더 좋았는데 이렇게 몇 번
이 마카 센차이랑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니까 이 곡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느낌의 곡도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시즌 3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3. 뭔가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쿵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